안타깝지만 우리 7번 호프집 파바로티 분은 진실의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아 진짜 이게 제가 성악과 장르가 다르지만 김범수 씨랑 같이 노래한다는 거기에 내가 마음이 많이 끌렸었습니다. 가슴 아프다. 참 아쉽네요. 그리고 저희 딸이 또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도 좀 미어지고 뭉클하고 그런데 뭐 따님한테 한 말씀. 아 저희 딸한테요? 네. 미안해. 내가 울지 마 울지 마. 아유 나 어떡하지? 김범수 씨. 딸 울렸어요? 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요거 끝나고 저희 딸이랑 사진 좀. 아유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이분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가족의 뜨거운 눈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음치라면 일대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란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울고 있는 저분은 따님이 아니라면 사상 초유의 버라이어티가 되는 거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진짜 이탈리아 파르마 국민음악원을 졸업하고 오 브라보 브라비시모 너무 뻔해요. 항상 파바로티가 나오잖아요. 실력자였습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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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